집도 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, 예,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덕경 감독님은 좀 잔칫날 준비를 하시던 와중이었고, 저는 여름날 준비하던 와중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, 아무래도 영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좋을 것 같기도 하고, 얘기도 많이 잘 통하고 이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그때 김덕경 감독은 삼천포에서 영화를 찍고 계셨고, 감독님은 거제도에서 이 영화를. 제가 그 먼저 2018년도 여름 정도에 제가 찍었고, 그해 가 지나고 그 다음에 좀 찍었을 거예요, 바로. 아까 본인이 그 고향이 삼천포신데 그게 대사에 나와서 제가 살짝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.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이제 거제도에서 찍은 거잖아요. 둘이 놀러 가고 뭐 잠깐 제외하고는. 근데 거제도가 주인공인 영화 같거든요. 어떻게 또 보면은. 근데 왜 거제도를 택하셨어요? 거제도라는 공간이 저희 외할머니 댁이기도 한데,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그곳에서 이제 좀 시나리오를 써볼까 하는 마음으로 좀 부산에 본가가 있는데 좀 눈치도 보이고 해서 일단 피신하듯이 이렇게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시나리오 써야겠다 이러면서 쓰고 있었는데, 그 공간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거제도라는 공간이 유배지라는 그런 좀 이미지도 있고, 그 폐왕성, 특히 또 폐왕성이 나오는데 거기도 고려시대 의종이 유배되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. 그래가지고 저의 뭔가 처지와 그리고 그 거제도라는 공간이 좀잘 맞는 것 같다 싶어서, 네, 거제도라는 공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. 어떤 관객들에게는. 왜냐하면 이 영화가 유난히 대사가 많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녀가 막 뭔가를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장면에서조차도 거의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말수가 둘다 이제 작은데 대사를 일부러 좀 조금 쓰신 걸까요? 모든 그 장면에서? 아니면 의도로 하신 건지. 대사를 사실 몇 줄만 쓰고 배우들에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주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. 만약에 좀 보태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은 좀더 인위적이라고 느껴졌어요. 그래가지고 오히려 일부러 연기를 할것 같으면 그냥 말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. 오히려 밥 먹을 때나 이럴 때는 거의 얘기를 중간중간 잠깐잠깐씩 하지 않느냐, 그래가지고, 예,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대사를 조금 줄였습니다.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다 배우들이 만들어낸 대사로 봐도 되겠네요. 상당 부분. 거의 상당 부분 그렇죠. 네. 신기하네요. 근데 그 여기 승희가 주인공인데 어쨌거나 이 거제도 청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잖아요. 근데 왜 거제도 청년은 이름이 없나요? 처음엔 이름이 있었거든요. 원래 김정식이라고 지금 회사에 밝히는데 김정식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, 나중에 크레딧에서 그 이름을 뭔가 서로 영화상에서도 이름을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거제도 청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좀더 약간 음스러운 느낌을 좀줄것 같아가지고, 예, 그렇게 크레딧에는 그렇게 적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의 그 개인적인 소견으로는, 그러니까 감상이죠. 개인적인 감상은 제가 본 영화들 중에 가장 리얼리스트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그 특히 형식면에서 리얼리즘의 어떤 그 레벨을 얘기를 할때 롱테이크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이 영화가 거의 대부분 롱테이크잖아요. 테이크가 굉장히 길어요. 근데 그거는 감독님이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? 이제 대사를 많이 열어두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, 그리고 배우들의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롱테이크로 이렇게
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. 그런 형식적인 방법을. 거의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큐멘터리,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가까워 보일 때도 있거든요. 특히 이제 현장 소리가 그대로 들린다든지 뭐 식당 아까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시장 소리가 그대로 들리잖아요.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의도하신 것 같아요. 소리가 다 들리게끔. 어쩔 때는 이게 대사가 안 들릴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극중의 인물에. 네. 그 소리 수많은 것도 이제 일단 대사도 잘 들려야 되기 때문에 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어리스라든지 뭐 붐마이크라든지 그것도 이용하고 또 스테레오 사운드를 또 따로 녹음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공간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음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일반적인 영화들보다는 좀 그런 외부 공간음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했습니다. 제가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 전에, 그러니까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볼게요. 제가 그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 GB를 하게 되면 이걸 꼭 물어봐야지 했던 질문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정말 이게 말이 씨가 됐네요. 제가 GB를 하게 됐는데 이 초반에 해수욕장에서 그 헌팅 장면에서 이게 카메라가 정말로 이 승희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더라고요. 아니면 이제 이 친구가 가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얘가 이거를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. 계속 볼만하면 이제 친구가 가리고, 물론 뭐 대단히 행복해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상황 자체를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꼭 안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다 두신 이유가 있나요? 오히려 그 상황 자체에서는 승희가 이제 불편한 상황이고 좀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좀 끼어들지 못하고 그 서로 이렇게 그 장면을 보면은 승희가 이렇게 왼쪽 사이드에 있고 이제 친구가 이쪽에 있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온 여행객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게 하도록 좀 조정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승희가 소외되게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약간 끼어들지 못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배우 그 카메라 앞쪽에 있는 배우가 이렇게 카메라를 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저는 좀 보일 듯 말 듯 하고 이런 모습이 더 그 상황을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, 오동준 위원장님이 질문이 있으십니다. 그 롱테이크 굉장히 많잖아요. 제가 중간에 한번 어느 테이크가 가장 길까 이제 재보려고 했는데 그 논밭 걸어갈 때 그때가 제일 긴가 길지 제일 궁금하고요. 롱테이크도 롱테이크지만 롱쇼트로 거의 찍었어요. 배우들 반발이 있을 법하다는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배우들 얼굴이 잘 안 나오니까. 그래서 예전에 1998년에 그 이광모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이 생각이 날 정도로 롱쇼트를 거의 찍어서 배우들이 종종 그런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고요. 그렇게 멀리 찍기를 주로 구사한 이유 이런 것 좀 듣고 싶네요. 네. 먼저 첫 번째에서는 그 첫 번째 질문에서는 첫 번째 질문 뭐였죠? 논밭이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 제일 긴 롱테이크는 아니었어요. 저도 세알려 봤는데. 그 심리적으로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게 편집했던 게 저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게 관객들이 너무 지루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. 이제 근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승희가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컵라면 먹고 하는 장면이긴 한데.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그 스스로 혼자 시간을 견디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는 길게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. 그
사실 세하려고 보니까. 네. 그게 제일 긴 게 아니면 제가 맞춰봐도 돼요? 네. 혹시 이빨 닦는 장면 아닌가요? 그게 그것도 엄청 길던데. 이빨 닦는 것보다는 사실 폐왕성에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사실은 제일 긴 장면이었어요. 대화를 하기 때문에. 아, 그 고개 제일 긴 거죠? 네, 네. 그래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좀 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, 그 시간상으로는 그게 좀 제일 긴.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가 두 번째. 롱쇼트. 네. 그렇게 왜 멀리 찍기를 배우들에게 항의가 없었는지가 네. 질문이었군요. 배우분들한테는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. 그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할 거고 조금 더 자유도를 더 주고 싶다. 동선을 처음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공간에 맞춰서 한번 그 느끼는 대로 한번 걸어가 보라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촬영을 직접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배우들한테 더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공간 자체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또 원래 의도였습니다. 네.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네. 네, 저 하여튼 저 아름다운 시절 때 이광모 감독하고 유호성 씨는 사이가 틀어졌고요. 그 이게 여름날이 지루하니까 사실은 덥고 낮이 길고 그러니까 그 지루한 여름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롱테이크와 의도적으로 좀 지루한 어떤 그 길이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연출하신 건지 그게 의도인지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좀 그 승희의 청춘을 이제 좀 힘든 시간을 견디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저도 불안하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샷들을 막 찍긴 했었어요. 뭐 좀 의도적으로 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 엄청 긴 길을 이제 걸어간다든지 뭐 승희가 혼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든지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사실상 더 편집이 됐고 편집하는 과정 중에 사실 이게 더 길어진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편집을 하면서 오히려 견디는 게 맞는 것 같다. 그 그런 어떤 그 감정의 여운을 최대한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었던 간에,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롱테이크만큼이나 또 여기서 아주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연광만 쓰신 것 같아요. 100% 내추럴 라인만 쓰시지 않았나요? 조명이 거의 없어요. 특히 어두울 때는 밤낚시나 뭐 이런 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. 네, 그 촬영할 때는 이제 조명 장비랑 이런 것들을 좀 들고 가기도 했는데 너무 인위적인 것 같더라고요. 좀 물론 인물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최대한 그 여름날의 그 햇볕 그리고 그 느낌을 더 살려보자 그리고 그 질감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자연광만을 이용해서 찍자라고 나중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안 보이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 안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 그 위에 전구를 이제 갈아 끼워가지고 조금 더 조명을 최대한 덜 쓰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촬영을 했습니다. 거의 그 형식으로만 보면 도그만 아이들에 가까운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또 질문 있으신가요? 여기 영화과학생들도 있는데 수원대 영문영화과학생 이혜지 학생입니다. 그 승희랑 승희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벤치에서 어떤 가족이 여자아이나 오잖아요. 그게 감독님이 의도하신 엑스트라인 건지 아니면 진짜 촬영한 걸 모르고 이렇게 와서 한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.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도 그렇고 뭐 닭이 지나가는 장면도 그렇고
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훅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주변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막던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오히려 막지 않고 옆에 스태프가 촬영하고 있는데 뭐 지나가시려면 하시던 대로 하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, 그분들은 오히려 신경을 안 쓰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막 뭐 할 일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고, 또 닭이 지나가는 장면도 뭐 닭이 원래는 그 똥도 싸잖아요. 네, 지나가면서 똥 싸는 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것도 사실 얻어 걸린 거라고. 네. 닭이 이렇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는 설정이 돼 있었지만 똥 싸고 갈 줄은 몰랐어요. 네. 제가 잠깐 뭐 무슨 얘기하려다 까먹었네요.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. 또 질문 있으신가요?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. 이게 졸업작품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그 연극영화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. 졸업작품 이렇게 여기저기서 환영을 받아가지고 영화제에서 상영도 하고.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. 질문 없으신가요?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게 이 영화가 저는 어쨌거나 로맨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약간의 힌트를 좀 주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못 만나고 영화가 그냥 끝나버려서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.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딱 그 시점에서 영화를 끝나게 하셨나요?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그 거제 청년이랑 이제 승희가 서로 밤낚시 이후에 또 만나는 상황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약간 이별 같은 걸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그 영화를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오히려 더 친절하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더 덜어내고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거제 청년은 그 시간이 약간 점프된 거잖아요. 그 순간, 그 점프된 그 순간을 오히려 더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. 그래야 더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. 네. 이게 관객과의 질문에서 적합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궁금해서. 이 몇 회차, 몇 씬, 몇 커트예요? 이게 몇 씬이었는지는 한 60씬인가? 네. 네, 그 정도 됐던 것 같고. 회차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. 회차는 별로 안 됐어요. 네. 10회차를 계획하고 가가지고 9회차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게 왜 궁금하시죠? 아니, 보통 그 절산 영화가 22회차 64신 뭐 60신 정도 굉장히 롱테이크 찍은 거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한번 잠깐 머릿속에 잠깐 해서 몇 신 정도를 찍었을까요? 생각했었습니다. 네. 굉장히 효율적으로 찍으신 것 같아서. 네. 좀 덧붙이자면 저희 외할머니 집이 거기여서 이제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같이 외할머니 집에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고 그때 바로 촬영을 했어요. 일어나자마자 촬영하러 가고 뭐 찍자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어차피 다 주변이라서 좀 효율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집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특히 그 승희가 바깥에 바라보는 그 의자가 있는 처마 있는 그 일종의 오두막 같은 그 공간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. 다음에도 이렇게 어딘가로 가실 건가요? 영화를 찍으러. 거제나 뭐 공간이 이쁜 곳으로. 잘 모르겠네요. 그건 뭔가 예측되지 않은 거니까요. 근데 여름날처럼 이렇게
여름날처럼 작업을 한 적은 또 저도 처음이라서 졸업 영화니까 그리고 지원도 못 받았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요. 원하던 대로. 그래서 좀 여름날 같은 영화가 나왔을까 싶 그런 생각도 들고. 네. 근데 자유롭게 찍으셨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정말 좋으시겠습니다. 끝까지 남아서 GB까지 봐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GB에서 재밌는 얘기 나눠주신 오정석 감독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